어디야? 집이지. 나와 술 먹자. 술이야. 나 돈 없어. 너 뭐 맨날 돈이 없냐? 야, 그 삼양 있지? 거기 뭐 주식이 느낌이 좋아. 뭐 저번에도 그 소리 했다. 아, 이번엔 진짜라니까? 아, 군대에서 번 돈도 다 거기다 박았어. 하여튼 오늘 못 나가니까 다음에 보자. 알겠어. 아. 하, 주식 좀 안 오르냐. 나 이제 사명권만 쓴다. 술 마시자. 아씨, 내가 살게. 짠. 짠. 웬일이냐? 얘가 술을 다 사고 맨날 돈 없다고 징징대더니. 그니까. 아, 먹고 시작하자. 오, 상쾌한 센스 있는데? 오늘 술은 상쾌한이 사는 거다. 왜 상쾌한? 사명 주식 딱 사온 거 모르냐? 니도 몰라? 뉴스 좀 보고 살아. 아, 상쾌한이 거일 거였어? 몰랐네. 나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삼형이 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. 뭐 Q1 알지? 그 식품 브랜드. 거기도 거기 거고 자동차, 뭐 컴퓨터 이런 데 들어가는 소재 만드는 계열수도 있고. 야,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그 썸 탄다고 했던 누나 있지? 그 누나가 나한테 어바웃미에서 무슨 비건 선크림? 그런 거 줬는데. 야, 그것도 개쩔어. 야, 진짜 야, 완전... 야, 완전 신났네. 그니까. 됐고 됐고. 삼형이라고? 나 전에 샀던 거 같은데. 오, 야 엄청 올랐는데? 야, 좋겠다. 나도 삼양홀딩스 사둘걸. 야, 얼마 벌었냐? 또 보여줘야지, 내가. 보자. 응? 야, 그렇게 안 쳐다봐도 돼. 왜 돼?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. 내가 다 알려줄게, 내가. 뭐야? 왜 얘는 색깔이 파란색이냐? 그니까. 야, 너 삼형 아니고 그 라면 파는 회사 거 샀네. 맞네. 그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헷갈렸나 보다, 너. 뭐? 시민들이 많다고 합니다. 삼양홀딩스는 의학, 화학, 패키징,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데요. 혹시라도 이름이 같은 기업끼리 헷갈려서 주식을 잘못 매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8시 뉴스였습니다.